오늘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조태용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배우자 재산 급증 등 관련 의혹에도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원장으로서는 부적격합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 자회사로부터 근저당 설정 형식으로 시세보다 높은 3억 2천만 원을 임대료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임대 수익이 월한 1,200만 원에 가까운데 인근 시세의 7,800만 원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평균 시세가 높다면 이 높은 시세만큼은 사실은 뇌물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해서 3억 2천만 원 넘는 거액을 한꺼번에 받는 임대 계약도 보편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간에 후보자와 가족이 그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더 해괴합니다. 미국 기업 임원과 조태용 후보자의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민등록 기록상 해당 기간 후보자의 배우자, 차남, 장녀가 거주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일본으로 해외로 연고으로 초빙돼서 갔었습니다. 주택 임대 형식을 통해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관리를 받고 공직 수행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이해충돌과 불법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엑슨모빌은 한국의 공공기관과 이권이 얽혀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엑슨모빌 사업에 13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작년 5월 엑슨모빌과 수소 생산 사업 업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향력을 줄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태용 후보자는 소위 외교부 북미라인으로 외교부 차관, 국회의원,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을 거쳐왔습니다. 국익을 수호하고 산업 스파이를 잡아야 할 국정원장 후보자가 외국 기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에 중대한 침해를,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철회해야 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조태용 후보자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최고위층에서 이러한 외국 기업과의 관계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역시 엑슨모빌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1억 6천만 원, 그리고 미국 통신기업인 AT&T로부터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본인 소유 아파트를 미국 통신기업인 모토로라 자회사에 1억 2천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경제 통상 안보 등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이 거대 외국 기업으로부터 사실상 뇌물에 가까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온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국민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고위 경제 관료들이 외국계 펀드와 유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국부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영화 블랙머니가 다시 떠오릅니다. 조태용 후보자를 비롯한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하나같이 아주 똑같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그랬고, 권영세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계약서 등 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부동산 거래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고위층 인사들에게 반복적으로 드러난 비정상적 행태는 국익 수호와 이해충돌 문제 해소를 위해 반드시 규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조사를 통해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가리고 필요하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관료들까지 다 조사해도 좋습니다. 이 정부 특혜하면 과거 정부 얘기하니까요. 저는 통상관료, 그다음에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